두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이 208쪽이죠. 아까 참 지치 사랑니를 지치라고도 하고 이빨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니까 엎어질 전자 있죠. 그 뒤에다가 요 그죠? 그때 이빨 지자 쓰고 전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니를. 자, 우이 성음 청탁이 언지라. 이거 저 월요일 날인가 제가 와가지고 언어도단 해가지고 요새 뭐 증자살인 3인성호 얘기 있었잖아요. 누가 저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 말을 뱉을 사람이 뱉어야 돼. 그래서 언어도단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에 저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이 성음 청탁지 언지라. 또한 성음에는 청탁이 있죠. 성음 소리에는 맑고 그 탁하게 그죠? 발음되는 것이 있느니라. 이를테면은 기역, 디귿,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맞아. 그음 가운데에서 바로 오음의 바로 가장 정 대표음이죠. 대표음들은 바로 전청이 되고, 그죠? 대표음이 아니다. 참 기역, 디귿, 비음. 그러니까 기역은 아음이죠. 디귿은 뭐예요? 니은이니까 서음이죠. 서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고, 비읍은 순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 더한 거. 그런데 지읒, 시옷, 그 다음에 이응에다 하나 올려 거. 이건 전청이 되고, 키읔, 티읕, 피읍, 치읕, 티읕은 차청이 되고, 그 다음에 쌍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탁이 되고, 그 다음에 꼭지 이응부터 시작해서 니은, 미음, 이 응, 그 다음에 리을, 시옷, 이것은 바로 불청, 불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소리의 그 청탁을 가지고 쭉 나눈 거죠. 니은, 미음, 이응은, 니은은 뭐예요? 설음, 미음, 순음, 이응은 후음이 되죠. 기성, 그 다음에 최, 가장 최자를 이렇게도 썼죠. 최 불려요. 아주 그저 세지는 않으므로. 그래서 차, 서, 수, 제어, 후라. 그 순서가 비록 그 뒤에 있지만은 상형 제자즈. 그래서 글자를 만드는 그죠. 상형. 그 모양은 곧 바로 뭐요? 위지시라. 바로 처음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과 지긋은 수, 개, 위, 전청이니 다 전청인데, 그 다음에 시옷은 지읒에 비해서 성, 불력, 소리가 세지 않느니라, 고로, 역, 위, 제자지시라. 그래서 또한 그 제자의 처음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오직 아음에, 그저 꼭지응이라라고 하는 것은, 꼭지응은 실은 후음에도 속하죠. 그래서 수, 설근, 폐후, 성기, 출비니, 소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소리가 난다. 설근, 혓바닥에 저 뿌리가 그 목구멍을 닫죠. 목구멍을 닫으면서 성기 소리의 기운이 해서 어디로 나온다? 코로 나온다 해서 바로 비음을 표현하는 거네. 그죠? 목구멍에서 비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소리 표현 못할 것 없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이 성녀 이응과 이제 꼭지 없는 것과 비슷한 이라고 하는 거냐, 목구멍에서 나와 이라고 하는 코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내보내고, 고로 운서 의여 유다 상혼용이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운서에서 이때 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집현전 학자들이나 세종이 참조를 했던 그 뭐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음운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운서들이 대부분이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서로 간에 헷갈려서 대부분 다상혼용이라 대부분이 혼용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역취 상어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한 목구멍에서 그 모양을 취했기에 취했으므로 분리 아음 제자지시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 소리에 그 다음에 제자 그죠? 글자에 글자를 만드는데 시작으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내내 이거 이응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후음이 귀역 아음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자기 소리의 형체를 띠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같은 소리죠. 그래서 개후 속이 수이 아속목요 이제 오행으로 나눴죠. 대개가 후음은 목구멍은 수에 속하고
아는 어금니는 나무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꼭지응은 모름지기, 아, 예, 그죠? 지금 어금니 쪽에 배당되는데, 실제로는 응이라고는 목구멍 소리하고 더불어서 비슷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이건 뭐 같으냐. 유, 목지, 맹아, 생어, 수의, 유연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를테면은 나무가 막 싹날다. 맹아가 되죠. 싹이 나오는데 바로 뭐예요? 물에서. 그죠? 싹이 터서 이제 물기운이 많아야 싹이 나오는데 그때 어때요? 야들야들하죠? 유연하다. 그죠? 아주 부드럽고 연한. 그죠? 연한 것처럼. 그죠? 오히려 상다수개라. 오히려 물기운이 더 많은 글자라. 그러니까 꼭지형은 실은 후음 쪽에 속하는데 이미 소리가 형체가 나왔으니까 그죠? 물기운이 많은. 물기운이 많은. 자, 이제 목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는 저 콧소리로 나오는 것이라. 기역은 목지 성질이니 크라고 하는 것은 아음이 되니까 그죠? 나무의 성질이니 성질이고 키역은 목지 성장이라. 키역은 거기다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나무가 자란 것이고 쌍기역은 목지 노장이라. 늙어가지고 꽉꽉만 하는 거 봅니다. 그러므로 지차 네 개취 상어 아야라. 다 이것들은 다 어디예요? 자, 아음에 그죠? 아뭐 그러니까 어금니 그죠? 어금니의 모양에서 다 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금니가 기역자처럼 반듯하니까 그죠? 언덕져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취해가지고 기역, 키역, 쌍기역에서 나왔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청병서즉 전청이라 그러면 앞에 옆 페이지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그 다음에 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전탁이 되는데 병서 아우르면 전탁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병서 그러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흐두개 쌍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전탁이 되고 이기 전청지 성응즉 그러면서 그 전청의 소리가 응 엉겨지면은 즉위 전탁이라 엉겨지면은 전탁이 된다. 다 탁한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흠 차청이 전탁자는 후음 가운데에서 차청 다음 차청이 바로 전탁이 되는 것은 대개가 그 다음에 그 흐라고 하는 소리가 그 깊어지면서 전탁이 되는데 전탁이 되는데 그 흐의 소리는 깊어서 엉겨지지 않기 때문이고 아 다음 후음의 차청이 전탁이 되는 것은 거의 더 하나 빠졌다. 되는 것은 대개가 이렇게 되겠죠. 되는 것은 대개가 흐흐흐의 소리가 깊어서 그래서 심 그저 깊어서 불리응 엉겨지지 않기 때문이라 나머지는 다 차청이 후음의 차청이면서 차청이 전탁이 되는 것은 깊으면서 엉겨지지 않기 때문이라. 엉겨지면은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탁이 되고 그다음에 히읗은 그다음에 그저 꼭지 없는 그 히읗 소리에 비해서 얕고 그러므로 엉겨져서 전탁이 되느니라. 그다음에 대개가 연서 순음지하 이어서 그죠? 예, 그이아 이응을 순음 아래다가 이어서 쓰면은 즉위 순경음이 되는 것이라 그죠?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뭐 이거죠? 피읍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경음순 그다음에 그 경 가벼운 소리가 순 입술에서 그다음에 잠깐 사자죠? 잠깐 합하였다가 그다음에 후성이죠? 목구멍 소리가 바로 많아지기 때문이라라고 했네요. 입술 그 순경음이 되는 것은 그냥 잠깐만 입술에서 합해졌다가 목구멍 소리가 더 많아서 이건데 이 소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런지 그 다음에 중성은 범열한자라 그러니까 지금 초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늘 소리에 대는 그 다음에 점은 설축 혓바닥이 오그라들면서 소리는 깊다니까 혓바닥을 좀 닮은 그죠? 밑에서 이렇게 되면 해야 소리가 혓바닥이 훨씬 적고
꼬부라들죠. 딱 쫄아듭니다. 그래서 혓바닥이 오그라들면서 소리는 깊어지고, 바로 이게 바로마다 천개어 자라 이거죠. 천개어 자라. 하늘의 문이 하늘이 자시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시 그러면 바로 뭐냐면 지뢰폭이죠. 우리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지뢰폭입니다. 밑에서 양기운이 하나가 딱 나오는, 그래서 천개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리를 약하게 내지는 아가 거거든요. 세게 내는 것. 아 얕으면서 낮으면서 저음으로 지뢰폭에서 제일 밑에서 양소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그러면은 그 아는 딱 입이 쫙 벌려지죠. 이 해서 아가 이게 저만하니까 찍으니까 아가 됩니다. 그럼 힘주는 아 발음 한번 해볼까요? 힘줄 필요 없죠. 하늘이 힘주나요? 아. 아! 아, 얕은 소리, 아, 아, 으이, 아. 아, 아. 그래서 밑에서, 그냥 요새로 보면 돼요. 밑에서, 밑에 잠겨져 가지고 양소리가 하나 저 깊게서 딱 나와. 그러니까 지천택계. 이렇게 보면 되죠. 밑에 딱 잠겨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천태 되면 이게 인 되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여기는 인이 되고 아, 으, 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낮은 소리, 12달 속에 가장 잠겨 있는 소리. 설축이사 혓바닥이 옹긋 오라들어서 소리가 깊은 청기하자고 그 모양은 그래서 둥근 모양이 되고 상호머라 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라고 하는 것은 설소축이죠. 으 하면은 으 옆바닥이 옆으로 좀 퍼지면 조금만 펴려. 아까 아 그러면 속으로 쫙 표현되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되고. 그래서 소축하면서 소리는 불심불천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아니하니 바로 집역어축이라 바로 이제 밑에서 양기운이 두개 나오는 거죠. 땅이 축시에 열리느니라. 땅이라고 하는 건 평평하죠. 그래서 형체는 어떻게 되고 모양이 평평하고. 상호치아라 평평한 것은 바로 땅을 본떴기 때문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으가 되고 그다음에 이에는 설 불축이 성잔이니 이 그러면은 이 협은 혓바닥이 오그라들지 않죠. 이에서 앞에 거의 어디예요? 이 앞에 앞니까지 나오죠. 그래서 오그라들지 않고 소리는 이 얕은데 인생어인이라 바로. 사람이 그저 나오는 인시에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 있는 거죠. 형질 입이죠.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 그래서 인자라고 할때 인자를 제가 여기서 힌트 얻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는 뭐예요? 사람 인자는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모양. 사람은 직립보행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한마디를 내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설문해자는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죠?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모양. 딱 여기서 형태 얻은, 힌트 얻은 겁니다. 차하팔성.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인 삼재에다가 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여덟 개의 소리가 모음이 있는 것이죠. 팔성인데, 일합일벽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힘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음양의 이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도수에라고 하도수에서 자, 우리가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일육수, 그죠? 일육, 그 다음에 이칠화, 그 다음에 삼, 아, 이칠화, 그 다음에 삼팔목, 그 다음에 사구금, 중앙에 오십토가 되고요.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가 양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안친건다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속에 따라서 한번 일합일벽이 되니까 한번 닫히고 한번 열리고 하는, 그래서 음양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합, 일벽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힘이라. 그래서 그 오자는 그 오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오에다가 그죠? 오와 같으니 오 그죠? 오와 같은데 오 그러면은 뭐예요? 구축이죠. 그죠? 입 입이 오므라들고가 되네요. 오므라들고 그 형태는 아자에다가 그죠? 천을 할때 아자에다가 오를 그죠? 아니 을을 합하여서 바로 이루어졌으니.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이, 그죠? 처음으로 만나는 뜻을 취한 것이라. 됐죠? 얼마나 멋져요. 이 오자에 다 철학이죠. 그 다음에 아와 아는, 아는, 그죠? 아라고 하는 것은 아래 아자인, 그죠? 하고 같은데, 아, 알면 입이 어떻게 돼요? 길게 벌어져야 되죠. 아, 이렇게 아, 길게 아, 이렇게 아가 되죠.
아까 아라고 하는 것은 혓바닥이 오므렸잖아. 아라는 걸 한자는 그래서 깊이니까 혓바닥이 저으로 오므라드는데 그 사람인 자, 그죠? 사람을 나타내는 이 자에다가 하늘을 나타내는 아 자가 되니까 아 벌려지는 거죠. 그 형체인즉 이 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아래 아 자를 합하여서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 천지지 용, 그죠? 천지의 쓰임이 바로 사물이죠. 저 사물에서 발표되는데 천지의 쓰임이 발표돼서 이제 소리가 아 나가는데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 대인이죠. 사람을 기다렸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는 여으와 같은데 그죠? 우 그러면은 입이 좀 어떻게 돼요? 좀 오므라들죠. 구축이고 그 형체인즉 으에다가 역시 아를 합하여서 이루어졌으니 또한 역시 뭐예요? 하늘에다가 그죠? 하늘과 그 다음에 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이라. 아까 아는 사람이 되니까 천지가 쓰여서 사물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아까 사람이 되니까 아가 됐고 이번에는 천지가 처음으로 사귀는 뜻을 취한 것이라. 그 다음에 천지 초기 지의학에서 아까 오하고 그 다음에 우하고 그 다음에 어하고 그 다음 어는 그 다음에 여 으하고 어하고 으하고 비슷 같은데 으어라고 하는 건 역시 어한데 입은 좀 길어지고 그 모양은 아자에다가 아에다가 그 다음에 이를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또한 역시 천지의 용이 되겠죠. 인이라고 하는 사람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천지의 그 쓰임이 사물에서 발표되는 것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천지의 쓰임이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이루어진 것을 취 마지막으로 취자 취한 것이라. 그 다음에 오하고 그 다음에 아니 요하고 오는 동 같은데 그죠? 하나 덧붙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면 요하고 이다 기어 이라고 그랬네요. 이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일어나고 오하고 요 그림이 오 요가 되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글자를 어디서 보면 나중에 쉽게 이해 되느냐면은 아까 204쪽에 예, 모음 11 글자의 하도 배치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 야와 아는 같은데 역시 이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 사람에서 일어나고 유와 우는 같은데 역시 이에서 일어나고 해서 뒤에 실질적인 다 쓰임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천지, 지, 용이죠. 하늘과 땅의 쓰임이 사물을 기다렸다가 전부 다가 그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여와 어는 역시 같으면서 역시 이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만물, 바로 그, 아까 했던 이라고 하는 거 상호 있냐라, 사람이라, 형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 나와서 쓰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오와 우어는 시어 천지죠. 하늘과 땅에서 시작하여서 위 초출 처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복몸이라고 하는 요야유여라고 하는 것은 기어이 다 이에서 나오면서 서면서 이게 요여유는 전부 다 보면은 모양으로 보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생성의 하도수의 생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생이 되고 그죠? 바깥은 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서 바로 거듭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아우어는 우어의 우어의 일단 일 아 이거 진짜 할 때 잘 보셔야 돼. 아예 앞에는 일이 되는 거죠. 일은 그 둥근 것을 그 둥근 거 아까 오아 우어가 그죠 오아 우어에서 그죠 어에서 그 뭐냐면은 일기 원자 그 둥근 것을 다 하나씩 그러니까 둥근 거 담은 우리가 제가 지금 요 점이죠 점으로 해서 오아 요거 표현한 겁니다 그죠 우 그다음에 어 요겁니다 그래서 둥근 것이다 그럼 바로 이 하늘 아 그죠 아래아자 요 글을 다 그다음에 하나로 한결같이 다 하나씩 한 것은 취기 초생지 의라 의야라 그 처음 나온 뜻을 취한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있는 것이죠 요야 유여는
거의 뭐 여기에는 이기 원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두 개.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 아직 이제 글자를 처음 만들어서 모르는 저 신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둥글다라고 표현한 것이, 둥글다는 결국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취기 재생지의야라 해서 거듭 그 나온 뜻을 취한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오아, 오아, 그 다음에 유여, 오아 유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이죠. 위에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이기 추로 천다 하늘에서 나와서 바로 뭐가 된다? 양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와서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어 유여에서는 그저 유여라고 하는 것은 원이 그저 둥근 그 점이 거하 아래에 있거나 또 뭐예요? 어가 어여는 안에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기 추러치 바로 땅에서 나와서 바로 음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아래아자의 아치 관어 팔성자는 아가 여덟 소리를 다 꾀다. 팔음에 다 골고루 다 배치되는 것은 유양지 통음이 주류 만물래라. 양이 음을 통화하면서 두루두루 만물에게 흐르기 때문이라라고 표현했죠. 하늘이 시비하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두루 다 관여하는 것이고, 유야 아니 요야 유여는 개 겸호인자라. 다 사람을 다 겸했는데, 그죠? 이인이 만물지 영이 능삼, 참 양이라, 그죠? 만물의 신령, 사람은 만물의 신령스러움이 되면서 능이 다 뭐예요? 천지와 더불어서 뭐예요? 삼천양지가 되죠. 아니, 이거는 양이, 음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라 이렇게 표현한, 그죠? 음양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 모양이 담은 양과 음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취상어 천지이니 삼재지 도피의라. 그러면서 천지인 삼재를 다 본떠서 삼재의 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삼재상을 취한 데다가 그런 삼재의 도 이치까지를 다 갖췄느니라. 그러나 삼재의 만물지 선의 위, 그 다음에 천우의 삼재지 시라. 그러나 삼재는, 그죠? 삼재는 만물의 으뜸이 되면서 만물보다도 먼저이면서도 하늘 또한, 그런데 하늘은 또한 삼재의 가장 시작이 되느니라. 그래서 유, 아, 으, 이라고 하는 삼자가, 그죠? 위 팔성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자는 또한 위세 글자의 또 가장 머리라, 관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중에 가장 신령스럽긴 한데 하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글자의 관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오는 초생어 천이라, 하늘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하늘이 땅과 만나가지고, 그죠? 나왔으니 하늘의 수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낳는 자리라. 그래서 요거의 이치에 근거해서 앞에 있는 그 모음 11자 하도수의 배치도 있죠? 그 하도수의 배치가 다 요거에 근거해서 전부 다가 거의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도수 공부하는 의미에서 일륙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4쪽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 그 다음인데, 천삼 생목지 위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은 새니까 38목도에서도 생목, 그죠? 목이 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목의 위치가 되고, 우는 초생어 지가 되는 거죠. 우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니 지 이생 화지 위하라, 그죠? 땅의 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죠? 이 칠화에서 이가 불에서 처음 나오는 그저 자리가 되는 것이고, 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되는데 지사생 음이라라는 뜻이죠. 이때 지는 바로 음 개념입니다. 음의 하도수의 음수인 사가 바로 금을 낳는 처음 수가 되는 거죠. 사구금 해가지고, 그래서 금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요 재생어천 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후에서 다시 요가 되니까 하늘에서 그저 거듭 나왔으니 하늘의 수 바로 불의 수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칠성 그죠? 하늘의 양수인 7이 바로 성화죠. 불을 이루는 수이라. 이거 의미 모르고 나서 그냥 무작정하고 하도수도 모르고 이거 한다면은 도대체 뭔 소린가 될 겁니다. 하도수 H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이 뭐예요? 그 훈민정음이 쉽게 읽혀지는 겁니다. 해례본. 안 그러면은 이거 머리 쥐날 겁니다. 국문학 하는 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데서. 근데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교편 잡고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있지 공부하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데는 교만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위가 얼만큼 올라갔더라도 나 모르면 모른다고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참 묘한 거죠. 공부라고 그래 우리가 학자인데 죽어도 학자죠. 근데 요새 학자라고 자기 스스로 일컫는 사람 있나요? 나 전부 다 뭐예요? 나 교수랍니다. 나 교수요. 나 교사죠.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랍니다. 무리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주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뭐예요? 전부 다나 학자라고 얘기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죠? 배우는 사람이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참 오만무쌍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재생어치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내가 벼슬 자리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써 옛날 무덤 관뚜껑에다가 학생 부근 신이 이렇게 나 평생 그냥 배우다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배우는 것 자체를 참 즐거워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생어치라 그랬죠. 거듭 땅에서 나왔으니 땅이라고 하는 건 수에서 그 바로 뭐냐면은 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수가 되는 겁니다. 지육이 다시 말해서 음의 수 육이 바로 수를 이루는 수라. 그 다음에 여차자니 여가 그 다음 하니 지팔 그 다음에 음의 팔이 되는 것이죠. 팔은 음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목인 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을 이루는 수이라 그랬고 수화 미리 호기하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서로가 떨어지지 못하고 기에서 떨어지지 못하다 기운에서 떨어지는 물기 불기 이렇게 표현하죠. 뭐 목기도 이렇게 표현해 이틀은 특히도 기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양 교합지 초에 음양이 서로 처음으로 사귀는 처음에 교합하는 처음이므로 다 뭐가 된다? 합이라라고 하죠. 그 닫히는 것이고 벽 열릴벽 개벽 맞죠. 그 다음에 뚜껑 합자가 되니까 저 앞에 뭐 근데 번역 잘못한 것 같다. 일합 일벽이라 아저 순서가 잘못됐죠. 저 뒤에 뭐 그죠? 210쪽에 밑에서부터 그두 번째 한자 문단에 보면 차팔성은 일합일벽이라 한번 닫히고 한번 열림이라죠. 다시 말해 종시의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죠. 아까 보면서 뭐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확실하네. 자, 합자라고 할때 합자에 이거 문 닫힌 문 열린 문 닫힌 문이죠. 열것 같으면은 안 만들죠. 열린 문은 있긴 있죠. 요렇게 만들면 열린 문이죠. 요 글자가 뭐냐면은 묘자죠. 동방묘에서 묘자가 되고 요 밑에 쓴요 글자. 이 글자 뭐라 그랬어요? 뚜껑 합이죠. 뚜껑 지금 닫아 놓은 거죠. 뚜껑 모양인데 단순한 모양 아니죠. 움직이는 거죠. 갈것자죠. 여기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죠? 뚜껑. 여기다 한번더 덮은 거 있죠. 얘는 뚜껑개죠. 뚜껑개 또는 지붕개라고 하냐. 뚜껑도 있고 여기 나중에 김장똥 묻을 때 옛날 그 생각하면 돼요. 김장똥 묻고 뚜껑 닫고 또 뭐예요? 거기다가 이영 엮어서 이렇게 딱 덮죠. 이거 그래서 뚜껑개로도 되고 저거 보면 아저 속에 뭐가 있겠다. 대강 알죠? 그래서 대략 대개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아마도 볼 거야라는 아마도라는 뜻으로도 쓰고 이게 뜻글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벽이다라고 하는 아니 여기서 합벽 벽이다 그러면 열리는 것이고 합이다 그러면 닫히는 거. 자목금
음은 그죠. 수화라고 하는 것은 기운에서 떨어지지 못하니 음양은 처음에 기운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교합하는 처음이라 그러므로 뭐예요? 다치고. 그다음에 목금은 음양의 뭐예요? 정한 지림으로 정해진 짐. 그죠. 목질 금지. 그래서 이거 질 바탕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벽이라. 바탕이 있으니까 우리가 드러내 보인 거니까 나온 거니까 벽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은 천, 가운데 천이니까 천오가 되죠. 양오가 되고 중앙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토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은은 지십이 되는 것이죠. 땅이 되니까 바로 토에서 지십, 음의 십이 되고, 바로 성토의 수이라 그래서 하도 십수의 50토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표현한 것이고, 바로 이제 모음의 글자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독무이 수자니, 아의에서 사람은, 그죠, 이는 바로 홀로 정해진 수가 없으니, 그죠, 정해진 위치와, 그죠, 수가 없으니, 개이인즉, 대개가 사람인즉, 무국의 진이요, 그죠, 무국의 참이요, 이오의 정이요. 이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오가 뭐예요? 이오. 뭐라? 음양오행의 바로 정이라. 음양오행의 정이요. 그 다음에 묘합이응이라. 묘하게 합해서 엉겨진 것이니. 그래서 고, 미, 가이, 정이, 성수, 논예라. 그래서 진실로 가이. 특별히 어떤 정해진 위나. 그 다음에 성수로. 수를 이루어서 논할 것이 못 된다. 논하지는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꼭 어디다 넣어서 이렇게는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시즉 중성지 중이니 이거는 바로 중성 가운데 있는 것이니 역자 중성이다 그러면 다 모음을 얘기하죠. 역자유 음양오행 방이지 수예라. 또한 이 속에는 자연스럽게 음양과 오행과 그 다음에 방위의 수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음자음이라는 말 아직 여기서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초성 대중성이 언지라. 초성은 또 중성을 대하여서 그 다음에 초성이 중성을 대한 것으로서 지금 이제 말하겠다. 아까 초성과 중성이 만나는 걸 지금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음양은 천도야요. 강유는 뭐예요? 지도야라. 이거 논어의 안천마야. 주역에 나옵니다. 나중에 개사전에 나오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하늘은 음양의 기운이죠. 땅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땅에 도는 강유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인이. 네, 사람은 인이가 되죠. 그래서 중성은 일심일천일합 일벽이니, 한 번은 깊고, 한 번은 얕고, 한 번은 닫히고, 한 번은 열림이니, 시, 즉, 음양분이 오행지기 구원이라. 이것은 바로 음양이 나뉘어짐에 바로 오행의 기운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이라. 갖추어지는 것이니 바로 천지용야요. 그죠? 하늘의 쓰임이라. 천지용야라. 초성자는 처음 그저 첫 소리는 혹허, 혹실, 혹양, 혹채, 혹중, 혹경이니. 그죠? 허비기도 하고. 그래서 뭐에 빈다라고 하는 것은 설음에 아니 후음에서 응 하는 거죠. 응 비는 소리 그죠? 그다음에 실하다 그러면 찬소리 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날리기도 하는 소리. 날리는 소리는 뭘로 표현할까요? 응? 설음? 설음. 그다음에 꽉 막히는 소리 치음. 예, 금소리. 그다음에 혹중 무겁기도 하고 땅소리. 뭐예요? 수음 정도. 그죠? 수음에서 피읍 정도. 그다음에 경 가벼운 소리. 이거는 그 가벼운 소리 같은 것도 있고 가볍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순경음 뭐 이런 거죠. 시즉 강유서 강유가 나타나면서 오행지 지리 성인이라 그죠. 오행의 지리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바로 그런 거는 바로마다 땅의 공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중성은 이 심천합벽이 합벽으로 창지어 전하니.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이것이 그 뭐냐 노래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이니 앞에서 부르고 초성이
오음 청탁으로 화지어 후하니 조성이 그 뒤에서 청탁으로서 그죠? 그 화하니 이위 초역위 종이라. 그래서 초성 또한 뭐가 된다? 종성이 된다 그랬죠? 초성에 있는 자음이 종성으로 그대로 가서 쓰느니라. 역 가견 만물 초생지어 초생어 지하니 또한 또 가히 만물이 처음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귀어 지하라. 다시 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중 이 초중 종 합성지자 언지컨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언지컨대 앞에 저 위에서도 언지컨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하여서 다 이루어진 글자로 말하건대 역류 동정 혹은 음양 교변지 의연이라. 또한 이 속에는 동정이 그죠? 동정이 서로 간에 뭐예요? 음양 교변의 뿌리가 되는 뜻이 있으니 그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고? 하늘이고 고요하다는 것은 땅이니 땅이라. 겸호 동정자 이두 가지를 다 겸한 것은 사람이라. 그래서 개 오행이 제천적 오행이 하늘에 있으면은 바로 신지운이요 신묘한 운행이라라고 해서 이제 음양으로 되는 것이고 제지적 이것이 땅에 있으면은 그대 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행이 지어가지고 뭐가 돼요? 수화목금토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으면은 바로 뭐가 돼요? 인의예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 예, 신, 의, 지. 뭐가 돼요? 인, 목이죠? 목, 화, 토, 금, 수로 표현했죠? 목, 화, 토, 금, 수죠? 우리가 인의 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 금, 그 다음에 수, 아니, 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 토,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항상. 뭐 이거 틀리다 하다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앞에서 자 오행으로 수화목금토 그러면은 지금 뒤에 있는 인예신수화 여기는 목금토가 이렇게 수화목금토가 인예신의지가 되죠. 이것은 시의 신령한 운행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장육부로도 돼요. 간신비패 신은 바로 지뢰성 그죠? 뭔가 구체적으로 그 신비로운 그 움직임들이 다 구체적으로 질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듯이 초성에는 유발동지의니 초성에는 그 무엇이 발라 처음에 뭐 이제 발동해 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발동하는 뜻이니 바로 이것이 발동은 누가 시작하냐면 하늘이 시작하죠. 그래서 하늘의 일이고 초성은 위지정지의니 초성은 지극히 뭐예요? 그쳐서 그저 가만히 안정된 그런 뜻이 그쳐서 그딱 자리하는 뜻이 있으니 바로 누구다? 지의 일이라. 그러면 중성은 뭐가 되겠어요? 중성은 그저 승초지생. 다음에 초를 이어서 초성을 이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종성과 만나서 이루어지니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에서 다 중재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황제 음부경이 그래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만물을 다 도둑질하고도 내가 뭐에 처벌도 안 받죠. 아주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령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 써먹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자운지요. 대개가 자운의 요체는 그죠. 글자의 그 소리를 이루는 요체는 제어 중성이요. 그죠? 다 중성에 있고 초성과 종성이 합. 그죠? 초성과 종 초종 합이 성음이라. 거기에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서 소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늘의 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을 두었죠. 아라는 걸로 해서 천을 두었는데 흔히는 자음 모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엄마 소리, 아들 소리로만 이렇게 표현해 자식 소리로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한글의 아래 한글 그 아니 뭐야 훈민정음에서는 천까지를 점으로 해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후대에 천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은 나중에 일제 시기 때저 한글학회나 이런 데서 뭐예요? 아를 없애고 버린 거죠. 아를 없애고 만드는 데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유 천지 생성 만물하고 또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이기재성보상, 즉 재성보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재성보상, 예, 지천택계에서 나오죠. 자, 뭐라고 하냐면 재라고 하는, 이때 재자는 마름지랄 재자고 통합니다. 지천택계, 재성천지지보상즉이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면 요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주역 전체 붙여놨죠. 맨 뒤에 보니까 어디냐면은 몇 페이지, 543쪽 한번 볼까요? 글자가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잠깐만, 함께 내가 잘못 봤다. 지천태 저 앞에서 한참 가야 된다. 533쪽. 533쪽에 보면은, 자, 533쪽에 보면은 그 대상전에 있죠. 533쪽 11번째 지천택계가 되고 상활 천지교태니,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태니, 교태라 그랬죠. 찾으셨죠? 태니 후이하여, 옛날에 후 임금이 이로써 재성 천지지 도하며, 그죠? 재성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며 보상 천지지의 천지의 마땅함을 돕고 도와서, 도와서 뭐 하자는 거냐? 이 좌우민이라, 백성을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보상 천지지 도하며, 아니 재성 천지지 도하며 보상 천지지 의하여 이 좌우민이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재성과 보상만을 따가지고, 그죠?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재성보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재상 천지지 도죠.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서 그 다음에 천지의 마땅함을 그 다음에 돕고 돕는다 그랬습니다. 돕고 도와서 뭘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돕자는 거죠. 그래서 천지 보상 즉 필레호 있냐라 그랬죠. 반드시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힘입음과 같음이라. 이렇게 하려면 다 사람이 있어야만이 천지의 도를 마름지라고 천지의 마땅함을 다 이리도 대보고 저리도 대서 서로 돕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역을 안 배우면은 그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이 결국 뭐 하겠다는 소리죠? 우리 태평한 세상을 이룬다 그래. 아까 지천택계라 그랬죠. 바로 이 뜻글자를 만드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뭐예요? 바로 이 태평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성지 부용, 종성이 다시 바로 뭐예요? 초성자, 초성을 쓴 것은 이기동이 양자 건냐요. 그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에, 움직이는데 양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정, 고요한 것은 고요하여 고요한데 또 음하는 것은, 고요하면서 양하고 음하는 것은 또 역시 건이죠. 하늘에는 음양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실분 음양, 그래서 건이 실제로 음양으로 나뉘는데, 음양으로 나뉘어서 무불군제하여, 그러면서 주제하지, 임금으로서 그저 주제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 주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원의 기운, 그죠? 일원의 기운이 두루두루 흘러서 주류불궁, 두루두루 흘러서 궁하지 아니하며,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태극의 기운이라고 해도 됩니다. 건의 원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시의 운, 그리고 흐르면, 그리고 사시가 두루두루 운행하고, 운행하면서 순환 무단이라, 그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돌면서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정이 부원이라, 원형 이 정하고 그리고 다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원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 원형 이 정의 기운, 이 전체를 다 뭐냐면 일원의 기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하고 마치면 그리고 다시 부원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글입니다. 정이 부원이라. 동이, 그래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또 뭐라고 하세요? 동이 부춘이라, 그죠? 다시 또 봄이라. 겨울하고 나면은 다시 또 봄하느니라. 초성하고 나서는, 초성하고 다시 부하면은 뭐가 돼요? 종성이 되고,
종성 해가지고 동성이 다시 부하면은 뭐죠? 초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다 이러한 뜻이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우라 아 하면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뭐냐면 정음자기 천지 만물지 이 한비하니 정음을 지음에 정음을 지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춰지니 기 신이제라 참 신비롭도다 그죠 참으로 신비롭도다 시태 천계 성심이 가 수원자호와 그랬죠 이는 그죠 이는 잠옷 하늘이 성심을 열어서 그죠 성인의 마음을 열어서 열어주시고 이제 열어서 가수 하늘이 직접 손이 없으니까 사람 손을 빌린 거죠 성인의 손을 가 빌린 것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환극정세서에서 나오는 그죠 하늘이 그죠 성인의 마음을 탁 열어 가지고 성인의 손을 빌려서 다시 말해서 바로 누구에게 세종으로 하여금 마음을 확 백성들을 위한 그죠 태평한 세상을 이루게 한 마음을 탁 열어 가지고 그 손을 빌려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결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요 칠언시죠 뒤에 보면 칠언시로서 쭉 정리했는데 아주 이것도 멋진 시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읽고 다음 시간이 되면은 훈민정음도 다 끝날 겁니다.